안녕하십니까. 리스렌트 정리의 모든 것, 굿바이 리스렌트의 정진환입니다. 일단 이 서류부터 한번 보시죠. 2023년 말에 나온 X7입니다. 신차 가격 1억 3,900 얼마 줬죠? 토탈 60개월 리스를 해서 내야 되는 돈이 2억이 넘죠? 다른 차 한번 더 보겠습니다. X5입니다. M50i예요. X5 차량의 고성능 버전입니다. 1억 4,300 정도 줬죠? 1억 9천이 넘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제가 상담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 둘 다 보증금을 3천만 원 넘게 내셨어요. 그런데 60개월 동안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거죠? 이자로만 6,050만 원, 5,700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이율이 얼마나 될까? 하나는 11%가 훌쩍 넘고요. 하나도 10%가 훌쩍 넘습니다. 중고차 리스냐고요? 아닙니다. 신차예요. 그것도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서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리스한 금액입니다. 이자가 5,700만 원. 네. 1억 4,300에 6,050만 원. 보증금을 3,000만 원 넘게 넣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은 이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보신 분들은 미쳤나 보다. 아니, 어떻게 차값의 반이 이자야? 맞아요. 6천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렇게 나올 수 있나? 나올 수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리스를 자사 파이낸스로 한 신차 딜러도 저는 뭐라고 하지만 받으시는 분도 저는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죠? 자, 보세요. 60개월이고 매달 201만 원씩 내면 1억 2천 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잔가가 7,550만 원이에요. 합치면 2억 가까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곱하기 한 번에 더하기 한 번이면 내가 얼마가 내는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검증 안 하셨어요? 여기에 저희의 굿바이 리스 렌트에 리스 할부 금융 계산기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계산 안 하더라도 더하기 한 번, 곱하기 한 번이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견적서를 주면서 뻔뻔하게 웃으면서 아, 좋은 견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딜러도 참 제가 볼 때는 간이 크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현금차를 엔카에서 링크를 해서 보내주면 저희가 60개월, 48개월 이렇게 중고차 리스 견적을 드려요. 법인이나 일반인들도 무보증으로 했었을 때 아무리 높아봐야 8점 몇 프로, 9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옵니다. 보증금이 이렇게 3천만 원 들어가면 5, 6% 나옵니다. 신용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리스는 실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자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리스의 차량의 주인은 리스 회사예요. 계약자가 아닙니다. 할부는 계약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의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리스는 그렇지 않아요. 차량이 리스사 명의로, 장기 렌트사 명의로 가 있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신용 등급만 나오면 이자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사 파이낸스를 썼는데 10%가 넘는 금액이 나온다? 문제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포르쉐에 오랜 동안 근무를 한 저하고도 오랜 동안 이야기도 하고 신차도 제가 이야기도 드리고 중고차에 대한 동향도 듣고 하는 부장님이 계세요. 이 이유를 보더니 처음에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이율이 나올 수가 있어요? 10점 몇 프로, 11점 몇 프로 이건 말도 안 돼요. 자사 파이낸스에서 어떻게 이게 이율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신차 영업사원이? 아니 이걸 내놓으면서 부끄럽지 않나 봐요? 왜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알면서. 저희는 시스템상으로 5% 이렇게 넘어가지를 못해요. 아, 포르쉐를 제가 옹호하고자 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저희한테 인센티브가 있고 그분들에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자사 파이낸스로 했었을 때 5% 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3%, 4% 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브랜드 그리고 여기에 딸려있는 작은 브랜드 있죠? 예, 미니라고 말 못해요. 라거나 일부 브랜드에서는 자사 파이낸스를 쓰는데 이렇게 높은 이율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이분 그렇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나쁘냐? 아니요. 이 차 3개월 만에 내놓은 거거든요. 아우 나 차 못하겠어요. 나 SUV 좀 큰 것 좀 타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저 승용차로 가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벤츠의 마이바흐가 이미 출고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차 못하겠다고 정리해달라고 저한테 의뢰한 거예요. 여기 한번 자료 볼까요?
BMW 5시리즈 같은 경우에 타겟군을 보면 2, 3, 40대의 남자가 거의 70%입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40대의 여성 고객이 대단히 많습니다. 2, 3, 40대에.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유튜브 보면 나오잖아요. 이걸로 막 100만씩 찍잖아요. 차에 죽고 차에 못 사는 사람들. 자기가 버는 월급에 대다수를 차에다 집어넣는 사람들. 승차감과 하차감을 다 놓고 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 X7을 본인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X5의 M50i를 아니면 M5를 포르쉐를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스포츠카를 마치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죠. 알고 있어요. 신차 영업사원들도. 저는 리스나 렌트를 정리할 때 항상 서류를 보고 이유를 계산하거든요. BMW만 이러한 현상이 도드라지게 유독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구매 타겟층에 남성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많다. 젊은 남성들이 그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이율에 상관없이 차에 눈에 꽂혀서 아시죠? 앞으로만 달리는 말처럼 차에만 눈에 꽂힌 거예요. 아,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견적을 볼 때 개월수 곱하기 월 리스료 플러스 잔존가치만 해봐도 원래 내가 사야 될 차가 1억인데 1억 5천을 내야 되네? 총 합쳐서? 그러면 이자가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견적은 욕을 할 수 있는 견적이고 이 견적을 준 놈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놈은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5%, 4% 받을 수 있는 내 이자로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차를 왜 5천만 원, 6천만 원을 내냐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리를 할 때 정리의 기준이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중도에 정리를 할 때 페널티를 받고 반납을 할 때 페널티를 받을 때 총 내야 되는 금액에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나의 페널티는 더 올라가게 된다. 이분들은 오히려 정리를 하게 되면 보증금 하나도 못 받고 반납을 하게 되면 몇 천만 원을 더 내야 돼요. 완납승계로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1, 2천만 원씩은 더 내야 정리가 되는 분들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정리할 수 있을까요? 불과 3개월, 불과 십몇 개월 만에? 20몇 개월 만에? 내가 그동안 250만 원씩 냈던 금액 다 날라가고 200만 원씩 냈던 금액 다 날라가고 보증금 3천만 원 다 날라가고 거기다가 또 1, 2천만 원을 정리를 하는데 또 써야 돼?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왜 정리가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여지껏 낸 돈이 얼만데? 5천만 원이에요. 보증금 3천만 원 냈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드리는데 자, 첫 단추를 잘 꿰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깰 수 있다. 첫 단추를 어긋나게 깨면 마지막 단추에 맞지 않는다. 언제? 정리를 할 때. 보증금도 날라가고 여태까지 냈던 금액도 다 날라가요. 그리고 나서 남 탓해야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이렇게 견적 내는 분들, 놈들 꼭 들으세요. 11% 넘게 이유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수당으로 어느 정도 가져가면 기분 좋겠죠. 하지만 2년, 3년 뒤에 고객들은 알게 돼요. 내가 정말로 높은 금액으로 냈구나. 그러면 BMW 미니 다시는 쳐다보겠어요? 절대 쳐다보지 않아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이 차를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안 사겠죠. 그리고 입소문이 나겠죠. 바이럴이 되겠죠. 천하의 몹쓸 놈들. 흥분해서 제가 침체 가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용은 리스에서 무조건 보증금이 들어가면 3에서 5% 사이에서 리스 이율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10% 넘게 해 드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브랜드 죽이는 겁니다. 오늘은 X7, X5를 가지고 리스 이율에 대해서 명확하게 짧게 내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의 정말로 어이없는 웃음과 화를 내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왜 네가 화를 내냐? 아니 정리할 때 힘들다니까요. 저를 욕한다니까요.
왜 리스 이율은 딴 데 가서 받아오고 저한테 욕을 하시냐고. 좋습니다. 울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율도 역시 명확하게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리스 렌트를 정리할 때는 결국은 신차의 리스도 리스 이율도 볼 수밖에 없다. 그 얘기 드리면서 절대로 그렇게 바보처럼 당하지 말아라. 오늘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사례들을 네이버 카페인 굿바이 리스 렌트에 정말로 많이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를 하거나 렌트를 하셨던 분들의 노하우나 팁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 리스 렌트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